안녕하세요. 윤리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민정환입니다. 작은 얼굴을 위해서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 같은 뼈 수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수술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죠. 바로 얼굴 처짐입니다. 수술을 안 한 경우보다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텐트를 가지고 주로 설명합니다. 폴대를 세우고 텐트를 팽팽하게 쳤는데 폴대 길이가 짧아진다거나 아니면 각도가 약간 틀어지면은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은 뼈의 크기가 줄거나 아니면 뼈가 바깥쪽으로 퍼져 있는 게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피부는 당연히 중력 방향으로 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윤곽 수술을 하고 뼈에 줄어든 부분에 가장 근접한 부분이 처질 텐데요. 광대 수술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처에 있는 앞볼이 처질 뿐만이 아니라 광대뼈가 이 얼굴 전체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인 처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양악이나 앞턱을 사각턱, 이 아래 턱을 수술한 경우에는 이중턱이나 심술포 처짐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일 수 있죠. 피부의 표면적이 그대로인데 안쪽에 있는 뼈대가 작아졌기 때문에 작아진 뼈대에 맞춰서 피부 표면적을 다시 세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표면적이 그대로이지만은 처진 부분을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잠시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제일 빨리 안면 윤곽을 했는데 얼굴 처짐이 너무 눈에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윤곽 수술 후에 뼈가 붙는 최소한의 시기는 8주,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두 달에서 세 달 정도가 지나면은 안면거상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곽 수술을 한 후에 만약에 나사나 플레이트를 써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엑스레이나 CT에서 이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충분히 시간이 경과하고 이거 제거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수술까지 받다 보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고 그 사이에 내가 바뀐 뼈대에 변화한 얼굴 처짐이 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면은 충분히 윤곽 수술 후에 안면거상을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면거상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에 따라서 절개의 방법이나 위치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큰 수술의 틀은 비슷한 것 같아요. 미니거상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원장님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절개하는 위치, 절개 길이, 피부 절제향, 실리프팅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수술 방법이 워낙 다양한데 다들 같은 이름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에는 미니 거상을 할 때 안면 거상이랑 똑같이 피부 박리하고 스마스 박리하고 스마스 잘라내서 붙이고 피부 잘라내고 다시 꼬매고 안면 거상이랑 똑같이 하지만 박리하는 범위나 절개 길이 자체를 축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미니 거상의 경우에는 심술포, 특히 입 주변에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두드러진 경우에는 미니 거상이 맞고요. 팔자 주름부터 입가 주름, 이중턱 처짐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에는 안면 거상을 권해드립니다.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턱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안쪽 뼈대는 작아졌지만 바깥쪽 표면적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늘어져서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흡입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는 피부를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면거상 재수술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전에 받은 수술에 흉터가 마음에 안 든다던가 귀에 변형이 있다던가 아니면 수술을 받았을 땐 좋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시 얼굴 처짐이 생긴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뼈가 많이 줄어드는 게 당연히 많이 처질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탄탄한 가죽인 친구가 있고 볼 잡아당기면 찹쌀떡 늘어나듯이 쫙쫙 늘어나는 친구가 있듯이 아무래도 피부가 잘 늘어나고 전체 뼈대의 크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윤곽 수술을 해 좀 빨리 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윤곽 수술 후에 얼굴 처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